풍경소리 시 정영심. 담쟁이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메마른 땅에도 살 수 있는 우리 언니. 외로움과 병마로 한평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가신 언니. 56. 이루고 싶었던 일, 어린 자식들을 남겨둔 채 이별을 고해야만 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이 밖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한평생을 사신 언니를 보내드리는 날이다. 매미 울음소리가 뼈가 시리도록 가슴을 파고든다. 그리운 마음을 나뭇잎에 띄워 부처님 곁으로 보낸다. 바람결에 춤추던 갈대 숨죽여 고개 떨구며 인사를 하고 새들도 서러움에 복받쳐 노래로 심장을 식힌다. 시냇가 수초들도 108배로 환생하라고 연불을 올린다. 구비치는 계곡 따라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는 그 시간. 돌담 구멍에 그리움을 가득 심어놓고 언니는 풍경 소리를 따라 떠난다. 언니는 풍경 소리를 따라 떠난다.